자, 조동사. 조동사. 혜민아. 조동사가 뭐야? 여기서 조동사의 조자가 조가 무슨 뜻이야? 그래. 뭐래, 동윤이가? 돕다란 뜻이야, 돕다. 이게 돕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돕겠냐? 동사를 돕겠지. 그래서 조동사는 항상 동사를 도와, 어디서? 동사 앞에서. 그래서 조동사는 항상 뭘 써?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자, 동사 원형은 앞으로 R로 표시할 거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에 선생님 저 R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새끼가 있겠지만 어쨌든 R은 동사 원형이야. 오케이? 네, 원래는 이제 root verb가 동사의 원형인데, 그래서 줄이면 알브인데, alv도 쓰기 싫어서 그냥 알로만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됐겠죠? 그러면 조동사는, 아니, 여기에 있는 걸로 다뭐 하는 거야? 수도 표현하고, 아니, 수는 표현할 수 없지. 시제를 표현한 거지, 시제.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단해요. 자, 두 번째, 종류. 그첫 번째가 캔이다. 야, 얘들아. 나 여기 있는 거다 써주긴 할 건데, 이게 이쁘게 정리가 돼 있어, 이쁘게, 진짜로. 오케이? 너희들은 필기를 많이 할 필요 없겠다. 자, 첫 번째 뜻이 뭐래?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지. 내가 쓰는 이유는, 나마저 쓰지 않으면 집중력이 완전히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만 쓰는 거야. 오케이? 니네 쓰지 않아도 돼. 자, 할수 있다. 자, 동의어로는 뭐가 있어? be able to가 있지만, 이 내가 같은 말이라고는 얘는 조동사가 아닌 거야. 오케이? 뜻만 같은 거지. 자, 두 번째. 얘들아. 일단은 요 교재의 진행대로 합시다. 저기에 있는 가능성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할수 있다로 퉁 쳐도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뭐가 있어?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 얘는 알아야 돼. Can I go home? 나 집에 가도 되나요? Yes, you can. 바꿔 쓸수 있는 말이 뭐다? May. 얘는 조동사야. Okay,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말이지. 4번, 3번에 있는 강한 의문. 과연 뭐뭐일까? Can it be true? 저것도 할수 있다로 퉁칠 수 있다. 저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로 퉁칠 수 있다. Okay? 지금 뭐 하고 있니? 외우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오케이? 자, 하지만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 자, cannot 동사 원형은 당연히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 뭐뭐 할수 없다가 있겠지, 그지? 하지만 뭐가 있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다. 내가 칠판에 쓰는 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필요 없다, can에서. 됐나? can은 저렇게 네 가지나 있으나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 됐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엔 메일을 하겠습니다. 메일. 메일. 어머, 얘는 또 중요한 것도 안 썼네. 자, 그냥 메일 할게요. 메일 동사 원형. 자, 첫 번째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아까 봤던 대로 뭐뭐 해도 좋다. 자, 하나 놓쳤는데, can의 과거형은 뭐다? could. may의 과거형은 뭐다? might. 오케이. 자,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별게 없네. 자, 세 번째. 조동사가 끝날 수 있겠는데? 자, must. 자, must 동사 원형. 자, 봐봐요. 자, 첫 번째 뜻 뭐야?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지. 선생님. 왜? 깜짝 놀랐어? 자, must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근데, 얘네들은 과거 동사가 있지? must에는 과거형이 없어. 오케이? must에 과거형이 must하다 하면 탁 눈찔러 버려. must하다 먹는 거야. 자, 그래서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뭐가 있어, 얘들아? have to 동사 원형이 있지. 요거를 좀더할 거야. 좀더 봐봐. 그럼 반대말. 자, 여기 두 번째. 이거 반대말. 그러면 반대말이 뭐뭐 있냐? must not도 있고,
이 새끼 동의어니까 여기다 not 붙이면 어떻게 돼? don't have to가 될 거 아니니, 그지? 이 새끼의 뜻이 다르지? 얘는 뭐뭐 해선 안 된다는 뜻이 되고,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되고, 됐나? 어째? 자, 근데 세 번째 뜻이 있어. must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have to 설명했죠, 지금? 자, 근데 자,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하게 설명한 게 하나 있어. 자, 여기서 별 펼칠게. 얘들아, don't have to 이지, don't have to. 오케이? 동의어가 있어. don't need to가 있어. 잘 봐. 여기서부터 어려워져. 근데 동의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need not 동사원형이야. 근데 이거를 야, 이거 need not 동사원형 같아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때부터 문제가 아주 짝같아지는 게 있어. 요 need가 여기서 조동사야, 얘들아.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쓴 거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뭐가 없냐? 이런 게 없어. needs not 동사원형 이딴 거 안 써, 이딴 거. need에 not s를 안 붙이는. 뭔 소리냐? 야, she can go hom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야, she가 3인칭 단수니까 she can't 이렇게 쓰는 새끼 없지? 이런 거 없잖아, 그지? need가 조동사니까 need에 s를 붙일 수가 없다고. 오케이? 요게 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와요, 이거. 알았지? 자, 그 다음. 어휴, 팍팍 넘어가네. 큰일 났네. 우리 숫자 많아지겠네. 자, should랑 뭐 있냐? should랑 뭐 있냐? head better. 어머, 나 끝내야 되나봐. 안 돼? 반말하지 마. 자. 아니, 야, 솔직히 내가 숫자 맞냐? 진짜 양심에, 양심에 털 났다, 이네, 진짜. 아, 솔직히. 잠깐만. 야, 우리 협상할 걸 합시다. 전에 학원에 비해서 적은 거 확실하잖아. 그지? 아유, 야, 어디서 약을 파니? 진짜 많아요. 너무 그렇고. 자, 협상할 거 합시다. 자, 슈드. 자, 첫 번째 뜻이 뭐야? 예, 슈드 플러스 동사원형. 얘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근데 잘 봐. 아까 좀 전에 머스트 봤지? 머스트. 머스트랑 달라. 머스트는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봐봐. 얘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는데 차이점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야. You should go home 하면 미국 새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You should, 야, 너 아파? You should go home. 야, 너 집에 가는 거 좋겠다. 집에 가야 돼. 이런 때 쓰는 거야, should는. 여기서 너 아픈데, you must go home. 이렇게 안 써, 오케이? 이런 뜻이야, 이? 그런 의미를 쓰는 거야. 같지 않아요, 이거 두 개. 오케이? 동의어는 뭐가 있냐, 동의어는 ought to가 있어, ought to. 뭐뭐 해야 한다. 근데 그러면 이게 반대말을 쓰게 되면 should not을 쓸 거 아니니? should not 동사원형, 그지? 동의어로 뭐가 있니? ought, 잘 봐. not의 위치에 ought, not to 동사원형. not의 위치가 to 앞에 있습니다. 됐나요? 자, 보시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존나 웃기지? 졸라 쉬워요, 이제. 자, 다섯 번째. 자, 봐봐. 여기 있는 거 쭉 보면 had better 동사원형이 있어. 오케이? You'd better go home.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자, 외웠으면 아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어로 뭐가 있냐면 would rather 동사원형이 있어요. 반대말, 부정어 어떻게 써?
had better not, would rather not. 동사 원형을 쓰지. 됐나? 진짜 없어. 진짜 조동사는 단순하게 암지입니다. 외우라고 시키지 않으니까 보면서 푸세요. 여섯 번째. Would rather A than B가 있어. 어? 선생님 would rather 배웠는데? than이 붙어서 than이.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여기 있는 A와 B는 둘 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됐나? 자,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